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쭉 악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형님만 입고 왔습니다. 아예 아예 선수 치는 줄 오는 걸 몰랐던 건데 입고 왔다고. 선수. 예, 이제 우리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입당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셔야지. 퇴장. 퇴장 그런 식으로. 여기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내가 이제 퇴장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임명장. 아니 임명장이 아니에요. 당원 입당원 당원. 월요일 날도 아, 그거는 월요일 날인데. 그 저. 아니야. 난 형이랑 입고 싶은데. 난 형이랑 입고 싶은데. 예. 다 알겠습니다. 네, 입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우파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노력의 길에 미력이나마 동참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판단으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서울시장직을 걸고 행했던 주민투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일단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로도 너무 이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은 광진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하는 곳이라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 라고 해도 그곳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오늘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